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분석에 관심 많이 주셔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자, 오늘 지금 유튜브 채널 분석에 대한 기법과 그걸 간단하게 이제 프로타입 구현한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분석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핫한 영상 찾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이 우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보고 있는 영상이 과연 핫한 영상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핫한 영상은 API, 유튜브 API에서 제공되는 영상이 진짜 핫한 영상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 채널에서 그 리스트를 확보한 다음에는 채널 아이디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 내에 있는 채널 내 킬러, 히트 영상, 킬러 콘텐츠가 되는 히트 영상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건 조회수가 가장 많은 영상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 내에 세부적인 리스트, 채널들의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유튜브 분석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요. 유튜브 분석기 V1 프로토타입을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세 가지죠. 세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기 영상 전체, 핫한 영상만 출력하기. 핫한 영상 출력하기, 인기 영상 전체를 하나의 파일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정 영상,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게 하는 특정 영상을 찾았을 경우에 그 영상을 입력하게 되면은 특정 채널의 리스트를 우리가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상을 출력을 하고 그 영상의 주요한 엑셀 리스트들을 이렇게 출력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튜브 채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커리문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와 관련해서 나는 핫한 영상을 찾고 싶다. 그러면 질문을 제일 앞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기 영상 전체와 핫한 영상만 출력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체 인기 있는 영상, 챗GPT로 검색되어 있는 전체 인기 있는 영상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문을 여기다 넣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엑셀 파일이 두 개가 여기다 이제 생성되는 거죠. 자, 엑셀 파일은 여기 있는 걸 실행을 하시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새로 고침하시면 차례대로 이렇게 뜹니다. 챗GPT 유튜브 인기 영상 전체 부분하고요. 유튜브 영상 중에 이제 핫한 영상만 차례대로 나오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핫한 영상, 챗GPT로 지금 50개를 출력을 하고요. 그 출력된 것 중에 핫한 영상만 엑셀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엑셀 영상이 열리는데요. 자, 열려진 영상에서 뭐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하시는 특정 채널의 영상 리스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공정을 하나 이제 거쳐야 되는데 우선 엑셀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로 검색했던 유튜브 전체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이 이렇게 열리고요. 처음에 이 파일을 여시면은 이렇게 이제 엑셀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편집 사용 가능이라고 누르시면 이쪽 URL 부분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편집 사용 가능 누르시고 여기 URL 부분이 활성화되시면 지금 가장 핫한 영상이 지금 하트로만 표시되어 있었고요. 챗GPT로 지금 가장 핫한 영상들이 쭉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챗GPT로 가장 핫한 영상 중에 방문자 대비 구독 사유를 비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비율이 5,000%다. 5,000%다. 그러면 4,000%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제 벤치마킹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챗GPT를 사용해서 지금 바로 돈 버는 방법. 이 부분이 지금 구독자 수도 적정이 있는 데에다가 지금 이렇게 VS레이시도 높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 보시면, 자, 챗GPT를 이용해서 지금 바로 돈 버는 방법 다섯 가지를 구독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사이트를 벤치마킹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상단에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채널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채널 아이디를 유튜브 분석기에 집어넣고요. 거기에 특정 채널 주소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 파일을 이제 3번 레벨을 실행을 하시면 여기 이제 주소를 넣게 돼 있어요. 자, 좀 전에 복사해 왔던 주소를 여기다가 이제 실행을 넣으시면 여기에
자, 이렇게 채널 아이디를 입력하는 난이 나오고요. 여기에 좀 전에 복사했던 영상의 주소를 클릭을 하셔서 넣으시면 여기 채널 아이디를 알 수가 있어요. 채널 아이디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원만한 것이 영상 주소를 알게 되면 채널 주소를 알게 되는 이 방식이 가장 원만해서 이렇게 이제 코딩을 만들었고요. 이때 이 채널의 전체 리스트를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엑셀 전체 내가 핫한 영상이라고 보여지는 이 영상을 만든 채널의 전체 리스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채널 리스트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상단에 이렇게 채널 비디오 아이디, 채널 타이틀이 쭉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순서대로 지금 보여집니다. 특정 채널로 들어갔을 때는 그 채널의 채널 아이디, 그 다음에 게시일, 뷰 카운트, 라이크 카운트까지 쭉 나오고요. 서브스크라이브 카운트는 지금 표시는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뷰 카운트는 자례대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핫한 영상이 이렇게 챗GPT 사용해서 지금 바로 돈 버는 방법이라고 나왔던 이 부분이 여기 채널 내에서도 가장 핫한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특정 채널의 가장 핫한 히트 영상 중에서도 그 사이트를 견인하는 사이트들이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정리를 하면은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께 유튜브 분석기 버전 1을 프로타입으로 지금 이제 사용법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네 가지 기능으로 지금 현재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쿼리문을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그 내용의 전체 영상 리스트, 그러니까 유튜브 전체 채널 중에서 인기 영상이 뭔지를 찾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 핫한 영상만 다시 출력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엑셀 파일로까지 이렇게 떨어뜨린 부분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특정 영상 주소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중에 이제 핫한 영상 중에 특정 영상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그 채널 내 리스트를 리스트업해서 그 채널 내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까지를 지금 현재 챗GPT를 이용해서 유튜브 분석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토타입이긴 한데요. 웹 서비스는 아직은 오픈되어 있지 않고 프로토타입이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